전매기는 보드 아닌가요? 상당합니다. 뺨에 이렇게 줌을 대박. 오. 네, 상추들 반갑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밖에 나와봤는데요. 시크릿베이 있습니다. 바로 저번에 예고해드린 대로 심영섭님이 드디어 피규어를 가지고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피규어 카페를 여셨다고 해가지고요. 구경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보시죠. 이야, 이 시크릿베이스. 우와, 미쳤네. 고자 답네, 고자. 딱 보시고 혹시 뭐 기억나는 장면 있으세요? 스파이더맨 파프로몸에 나왔던 그 그래피티예요, 그죠? 와, 톰 홀랜드가 탁 이렇게 쭈그려가지고 탁 있을 때 여기가 약간 포토존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안으로 들어가 보시죠. 아, 문도 자동문이야. 와, 대박. 정상입니다. 카페 오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 이게 축하할 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훈이 만든 괴물, 이제 심영섭, 이제 여기 시크릿 베이스까지 이제 왔는데요. 누워있는 순서가 영화랑 똑같거든요. 노크를 이렇게 들고 다녀요. 토니 스타크가. 노크? 진짜로 똑같이 만들어 놨거든요. 약간 지금 소름 돋아. 지금 약간. 뭐 뮤지엄 얘기만 하고 오픈 못 하고 있는데 네. 본인이 먼저 지금 카페 오픈을 했어요. 아, 저는 근데 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어서 나이가 태어나면서 이제 아내가 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해라 이제 그만하거나 나가라 멈추거나 나가거나 네, 그럼 나가야겠다 해가지고 다 똑같네 결국 나가더라고 아니 지금 이렇게 봤는데 네. 사실 지금 전경이 너무 예쁘고요 아, 네. 굉장히 깔끔합니다 자 한번 보시죠 네. 짜잔짠짠 저희가 오면은 이제 순서를 설명을 해드리는데 혹시 상호님 눈치채시실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MCU 연대순으로 전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화는 아이언맨이 가장 먼저 개봉했지만 연도순으로는 캡틴 아메리카가 먼저 존재했기 때문에 이제 캡틴 아메리카부터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은 이 앞에 네. 캡틴 마블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캡틴 마블은 이제 또 번외편으로 조금 네. 어쨌든 MCU에 이제 캡틴과 토니 스타크를 중심으로 그렇죠. 이제 얘기가 흘러가다 보니까 두 남자를 중심으로 이제 끝에까지 연결이 되어 있는 자, 캡틴 아메리카 지금 뭐 네. MCU의 첫 번째 이제 연대기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위에 기존 네. 이제 뭐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요 친구가 그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I can do this all day를 외쳤던 그 이제 골목길에서 맞고 다니던 이제 네. 스티브 로저스를 이제 의상을 똑같이 제작을 해서 그 핫토이 마티 바디가 굉장히 키가 작아요. 마티가 요만해요? 네. 이제 옷만 이제 그걸로 입혀서 갈아입혔고요. 이제 이거는 이제 상훈TV에서 소개가 됐던 와 근데 더 여기 들어가 있으니까 네. 또 이 조명이랑 같이 받으니까 또 너무 예쁘네요 네. 와 이것도 같이 되어 있고 네. 그리고 이 밑에는 이제 어벤져스 1에서 그 복싱 해가지고 이제 그 터트리는 장면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게 디테일 같은 경우에는 이 누워있는 순서가 영화랑 똑같거든요 아이씨 그리고 매달려 있는 샌드백도 이제 다시 매다는 샌드백이 이거고 이제 터지는 거는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걸 들고 나가거든요. 그걸 이렇게 디테일을 넣어놨고요. 집요밖에 없습니다. 너무 집요해. 이거 색깔 순서 똑같은 거라 이런 거 나 네. 진짜 소름 끼치고 혹시 여기 있는 이 액자도 세 가지고 위에 아홉 개, 밑에 여섯, 일곱 개 세 가지고 이제 보이지도 않아서 이제 그림 보면 약간 제가 좋아하는 고전 영화 몇 개 넣어놓고 아...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제작을 했는데 이 장면에서 한 3초 정도 생각을 해요 막 자기가 냉동 인간이었을 때 이제 이 원형 헤드가 아까워서 퍼스트 어벤져 하자품을 사가지고 에폭시를 이제 부어서 기성품으로 나온 이 스타크 인더스트리 판을 빼서 LED 심고 에폭시를 붓고 얼음 결정 이제 다이소 가면 있는 거 사가지고 이제 부으면서 약간 녹은 것처럼 이제 이러다가 작가까지 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 계속 만들어내면 어떡합니까? 이게 뭐 뭔가 집요함도 아니... 있고 와 그래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도 따로 뭐 바디를 산 게 아니라 네. 인피니티 워 버키에다가 그 토르 팔이 볼관절이어서 이렇게 끼우면은 이렇게 슬림한 근육질 몸이 돼요 그리고 이거 손에 감은 그 테이프 같은 경우에는 네. 실제 권투 선수가 쓰는 그 테이프를 똑같이 이렇게 유튜브 보면서 감았는데 역시 이제 실제 걸 똑같이 쓰는 게 느낌이 제일 좋아서 아... 너무 좋습니다. 지금 여기 캡틴 아메리카, 퍼스트 어벤져와 어벤져스 네, 이런 식으로 지금 다 전시가 돼 있고 네. 이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그럼 여기는 네, 아이언맨 1인데요. 피랍됐을 때 두 장면 해가지고 아... 실제 파편 들어갔던 병하고 일어나서 거울을 봐요. 깨진 듯한 그런 거울을 두고 봐서 이제 안에 이제 전자석 똑같이 심어놨고요. 아...
이제 여기 배터리가 마크 42 또 배터리랑 비슷한 듯 하면서 이제 좀 달라가지고 배터리는 제작을 했어요. 이제 아랍 거기다 보니까 알아보다 보니까 이제 아랍 똑같이 그걸 캡처를 해가지고 보면은 이제 그 피랍된 상태에서 노끈 이렇게 주고 다녀요. 토니 스타크가. 노끈? 네, 그래서 노끈으로 똑같이 제작을 해가지고 이거 3D로 제작을 했고요. 여기 페퍼가 이제 좀 외롭게 서 있는 거는 네. 썸 탈 때 이제 춤추잖아요. 아직 턱시도가 안 와서 이제 외롭게 혼자 서 있고 의상도 이제 똑같이 제작을 해서 와. 네. 오베디아 이제 뒤에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13년 정도 전에 나왔던 장난감인데 기네스북에 오른 세상에서 가장 작은 피아노예요. 그래서 버튼을 누르면 건반이 눌리면서 소리가 나거든요. 오베디아가 치는 노래가 그 살리에르의 노래여가지고 모차르트가 1인자고 살리에르가 2인자니까 아이언맨 1인자고 얘가 2인자나 이런 디테일이 영화에 들어가 있었던 약간 지금 소름 돋아 지금 약간 예, 그리고 이제 보면은 전제할 때 들고 오는 피자도 똑같이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이게 뉴저지랑 뉴욕에만 있는 유명한 뭐 피자 맛집이라고 해서 전화번호까지 해서 똑같이 제작을 했고요. 네, 그렇습니다. 대단하죠. 네. 네. 뭐 내가 오늘 안 왔어도 될 것 같은데 그냥 네? 카메라만 보내놨어도 아, 아니에요. 피아노가 굉장히 탐나네요. 사실 저는 네. 오베디아가 없어서 네. 오베디아 네. 뭐 이런 것들 조금 좀 갖고 싶은데 네. 네, 없네요. 오베디아, 두 채나 있네요. 약간 마블라에서 멋부린 애들이 좋아해가지고 오베디아 굉장히 멋쟁이여서 보시면 반지가 똑같이 최대한 만들었는데 이제 반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성품 나온 거에다가 이제 도색만 해가지고 최대한 비슷하게 했고 이거 이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이제 토니 스타크가 이제 피랍이 끝나고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제 치즈버거를 먹는 장면인데요. 양복 같은 거는 이제 기성품이에요. 근데 이제 안에 셔츠는 똑같이 넥타이랑 반지랑 햄버거 그리고 이제 팔보호대가 파란색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건 이제 제가 그래서 했고요. 오시는 분들 중에 조금 까다로운 분한테 말씀드리는데 보증은 네. 반대쪽 가르마예요. 저도 알고 있는데 패드가 없어서 이쪽 가르마 했으니까 양해해달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아니 뭘 양해까지 해. 네. 아니 그것까지 신경 안 쓰네요. 그런 걸 이제 따지는 분들이 있어서 네. 이것도 핫토이 순정에다가 이제 상시 전원하고 여기는 아이언맨 2고요. 리플래시가 좀 LED가 망가져가지고 지금 수리를 가했고 벤틀리에다가 LED 커스텀 좀 하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토니 스타크가 영화에서 입고 나왔던 양복들 1:6으로 줄여서 제작을 한 거고요. 청문회에서 수트 반납하라고 할 때 입었던 양복이고 이게 이제 마지막에 표창장 받을 때 그래서 선글라스까지 세트로 다 제작이 됐고 이거는 이제 모나코에서 망나니로 살 때 이제 여기 보면 필라늄 측정기도 제작이 되어 있고 시계 애호가들이 시계를 돌려찬대요. 아... 그 망가질까봐 나도 좀 돌려차야 돼. 네. 그래서 이제 토니 스타크가 여기 돌려보니까 시계를 돌려차서 이제 돌려찬 것도 구현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거 그 네. 약간 그 국회의원 쪽줄 때 네네 쪽줄 때 이제 베젤 없는 거 네. 핸드폰도 이제 똑같이 만들어서 구현을 해놨어요. 이 수트 자체는 네. 비싼 걸로 알고 있어요. 요즘에. 네, 맞습니다. 신발도 비싸네요. 아, 그래요? 네. 사면 거의 뭐 3배가 올라서. 아, 진짜요? 네. 이런 건 오빠는 안 해. 오빠는 순정만 사. 네. 혹시나 오래 순정은 잘 안 오르지만 커스텀은 잘 올라요. 이게 지금 예약가가 거의 39만 원 정도 했거든요. 아. 근데 지금 이게 170만 원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어요. 뭐, 한 벌에요? 네. 시계해져가지고 막 25개, 뭐 30개가 전 세계에 부러지다 보니까 찾는 분들이 이제 그쵸? 많아서 어차피 뭐 수요 공급이니까 네. 그래서 이것도 많이 올랐죠. 아래쪽에는 뭐 지금 아이언맨 3에 나왔던 만다린 저기 뒤에 있고 네. 여기는 어린이 친구들이 제일 좋아해요. 여기 어린이 친구들이 앉아서 일어나질 않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하여튼 요것도 좋고요. 여기 저희가 메인으로 그때 이상우TV에서 소개해드렸었던 뭐 이제 롤스로이스가 있는데 여러분 왔네요 옷? 네 왔어요. 땡땡이 옷이 왔어요. 왔습니다. 또 이건 또 고증이 다 맞추신 거고 네. 확실히 옷을 이렇게 잘 입혀놨더니 페퍼 얼굴도 더 뭔가 예뻐 보이고 그죠? 네. 그때 아, 또 보여드렸었던 네, 마크 5 네. 해치 오픈 커스텀 또 되어 있습니다. 요거 어벤져스 네. 1인 것 같은데 네, 소개 좀 맞습니다. 해주세요. 한번 나왔었는데 맞아요. 이제 조금 추가된 게 헐크가 이제 식모가 되어 있고 그러게요. 블랙 위도우도 그때는 성형이 안 돼 있었는데 이제 성형이 되어 있었고 포크아이 같은 경우에는 핫토이 그 다크월드 토르가 좀 어깨가 좁으면서 몸이 좋아가지고 몸만 이제 갈아입혔고 캡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발매했던 2012 캡틴으로 교체가 되어 있고요. 그래요. 아래쪽은 한번 보시면
그 말리부 펜션의 메카 테스트라던 장소를 네, 맞습니다. 또 해놨습니다. 최근에 제가 이렇게 한번 보여드렸었거든요. 네, 봤어요, 저도. 근데 확실히 이렇게 좀 어둡게 해서 맞습니다. 이 공간이 들어가 있고 이런 계단 디오라마까지 돼 있으니까 네. 어, 진짜 예쁘네요. 또 이렇게 해놓으니까. 네. 이건 뭐예요? 여기 뭐 막 넓어져 있는. 여기가 굉장히 더러워가지고 다이캐스트 같은 거를 이제 몇만 원에 올리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아. 이제 그걸 주워다가 이제 실제는 엄청 더러워가지고. 맞아요. 다시 봐도 너무 예쁜. 맞습니다. 네, 메카 테스트고. 와, 이거. 네. 이거 미쳤네요. 이거 지금 들어왔네요, 이거. 네네네. 에이지 오브 울트론의 그 소코비아 교회인가요, 그죠? 네, 맞습니다. 우와. 상호님 채널에서 얘기했던 거를 저도 모르게 다 일단 이게 교회를 만들려고 그리고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같은 경우 바닥은 이제 기성품에다가 가운데 돌아가는 게 고증이 안 맞아서 그거만 이제 3D로 제작을 하고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또 바로 멤버가 모이는 게 아니라 토르랑 비전이랑 울트론이랑 셋이 싸워요. 네. 그래서 비전이 롤리르로 쳐내가지고 이제 문 밖으로 나가거든요. 네. 그때 이제 문이 부서져요. 그래서 이제 그거 하나 이제 디테일 살려놓고 이제 그래도 고증은 이거 하나 지켰다. 오케이. 이거 이렇게 저 문 그럼 정확하게 왼쪽 저 아래쪽 저 문이 부서진 네, 쪽이 정확히, 맞습니까? 정확히 맞습니다. 여러분 영화랑 한번 비교해보세요. 비교해보세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블랙 오더들과 함께 있는 타노스인데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얘네들은 보니까 네. 이게 약간 비라이센스로 나왔어요. 네, 맞아요. 근데 그거랑 또 조금 다른 느낌이네요. 비라이센스에서 나올 줄 모르고 네 명을 다 순수 제작을 한 거고요. 네. 이 친구를 시작해서 계속 어, 나오네 이러면서 계속 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헤드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고증과 이제 느낌이 잘 살게 도색을 했고요. 이제 이 친구가 네. 블랙드워프가 진짜 어려웠는데 네. 만드신 분이 다섯 개 정도 만드셨는데 네. 아마 이 헤드는 또 제가 다른 분한테 의뢰해서 이제 미리 만들어 놓은 거여가지고 아, 이렇게 바디랑 결합... 헤드랑 달라요? 네, 그래서 오. 이렇게 결합된 아마 커스텀된 거는 아마 여기 시크릿 베이스에서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아, 여기 또 깨알. 네. 네. LED. 네. 이건 핫토이 순정에다가 이제 LED만 한 거고 이것도 창도 이제 핫토이 거 이제 패틴에 들어있는 거 이제 가져와가지고. 네, 그럼 이거 미안한데 이거 네 채 네. 커스텀 얼마 들었는지 혹시 아, 네 채에 300 정도 이제 들었는데 뭐 비라이센스 네 채 합쳐서 100만 원 네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밑에는 이제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고요. 로난 이거 만드셨다 그랬나요? 아 이제 그 사기같이 돼가지고 받을 수가 없을 것 같이 돼가지고 이제 비라이센스에서 나와줘서 감사합니다. 아 이거 비라이센스구나. 네네네 감사합니다 하고 샀는데 키가 이제 고증에 맞지 않아서 키 높이를 해줘야 되는데 아 조금 낮군요. 네네 그리고 이제 가모라가 성형을 가했어서 약간 웃기려고 이제 드렉스가 가모라 위에 서 있는 약간 그런 거 있고 이제 약간 상호님 같이 디테일 좋아하시는 그루트의 이제 상시적 우와 그루트 너무 귀엽습니다. 네, 이거 핫토이 순정에다가 이제 LED만 박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때 말씀드렸던 왓처 이제 3인방 대박입니다. 여기 네, 이거 왓처 뭐 왓이프 보셨으면은 아마 이제 조금 더 익숙하실 그쵸. 것 같아요. 지금 왓이프 덕분에 몸값이 올랐어요. 아, 또 근데 올랐어요? 네 아. 찾는 분들 생기니까 몸값이 올라서 오 멋지네요. 새 채인데 뭐 한참만 주면 아니에요 여기? 네 뭐 아니 저는 사실 이거 핫토이에서 나와서 네. 여기 영화에서 셋이 나와서 3개를 만든 건데 네. 그 우연치 않게 헤드가 하나 깨져가지고 한 채를 이제 추가로 받았는데 네. 어떤 미국 분이 그냥 이거 거의 새 채 값으로 사가셔서 아 사가셨어요. 네, 그래서 아니, 돈을 벌면서 하시네. 어쩌다 보니까 뭐 손해는 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좋습니다. 아이 또 이거 꼭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네. 와이프 분이 또 보시고 아, 좋아하시죠. 자 인피니티 워 12호 네. 그다음에 토르 라그나로크 이렇게 네. 되어 있고 이거 전에도 굉장히 방송에 나오고 사람들이 네. 좋아했어요. 네. 배리어를 딱 치는 맞습니다. 모습을 또 이렇게 만드셨어요. 네. 아이디어가 진짜 대단하신 것 같고 역시나 이런 네, 상시 전원들 다 되어 있는데 그 사이에 제가 조금 뭐 변화된 거를 또 봤다면 저기 블랙팬서도 눈을 지금 네, 상시 전원 하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 라이트 매니아입니다. 아, 또 아이언맨 좋아하면은 이제 LED 성애자가 될 수밖에 없고요. 네. 뭔가 강력하게 느끼게 해주고 싶은데 뭐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아이언맨처럼 눈을 한번 LED를 해볼까 했는데 그 강력한 예스. 느낌이 나가지고. 아니 이런 데다가 보라색 줄로 네. 라이트 같은 거 조금 했으면 어땠을까요? 그런 거 이제 물어는 봤는데 이제 안 된대요? 작업자분이 저를 죽이려고.
알겠습니다. 네. 아, 11호는 이제 핫토이 다 순정이고요. 네. 이제 여기는 이제 3월 달에 이제 공항 이제 디오라마가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쪽에는 바퀴, 앞바퀴 하나 들어오고요. 여기는 이제 스파이더맨 첫 등장이잖아요. 네. MCU. 네. 그래서 이제 그 카트 같은 데 위에 쓰잖아요. 맞아요. 카트 한 대 이제 들어와서 이제 포징으로 해줄 생각이고, 나머지는 여기는 너무 저도 좋아하는 라인이어가지고. 진짜 이렇게 다 모아놓고 보면 진짜 예쁘고. 네. 그리고 이제 여기는. 와. 여기도 이제 지금 디오라마가 들어올 건데, 헬라 첫 등장할 때 이 멤버가 이렇게 딱 셋이 돼가지고, 네. 핫토이 순정에다가 망치 깜빡깜빡 있는 거를 상실을 하고 있고, 네. 아고로키 핫토이에서. 아, 합쳐서 좀 내줄 줄 알았으면 안 만들었는데. 아니, 항상 빠르시니까. 더 네? 먼저 영화를 보시고 필요하다 싶은 건 만드시는데, 네. 사실 핫토이는 뭐 발표가 좀 늦잖아요. 그렇죠. 아고로키를 또 이렇게 만드셨답니다. 이거는 혹시 네. 얼마인지 여쭤봐도 되나요? 아, 이건 되게 싸게 만들었어요. 오! 월투구까지 해서 한 10만원 정도에. 네. 아, 아고 한 마리 10만원. 네. 아. 심지어 저 투구도 다이캐스트예요. 아, 진짜요? 네, 다이캐스트고. 이게 해외 루트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는 저렴하게 잘 만들었어요. 네. 아니, 좀 이런 거 할 때. 네. 좀 네? 연락 좀 줘요. 알겠습니다. 따로. 네, 알겠습니다. 이제 인피니티 워와 엔드게임이 또 이렇게 네,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예 배경지로 다 싼 네. 모습을 상추들이 되게 좋아했었는데, 아, 여기서 또 뭔가 업그레이드 된 느낌이 있어요. 저기 네. 포탈이 막 이제 빛이 도네요. 네, 이제 핫토이 이제 그 스타로드 구매함에 있던 배경지에다가 네. 이제 돌아가는 패턴을 좀 넣었고요. 스타로드 총이랑 부스터에도 이제 엔드도 했는데, 닥스가 깔아주는 마법진도 이제 약간 돌아가는 듯한 느낌으로 해서 이렇게 LED를 했고요. 네. 와, 이거 폭탄 지금 깜빡이는 거 봐. 네, 이제 폭탄 붙인 거. 와. 근데 이제 등에 붙이면 안 보이니까 그래도 좀 보이는 데다 놔야겠다 해가지고. 이것도 불편하시는 분들 있을 것 같은데, 여기 네, 붙였다고. 뭐. 왜 왼쪽 무릎에 붙였냐. 네. 집에 가서 이제 올바른 곳에 붙여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멘티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핫토이에서 발매를 안 해줘가지고. 네. 비라이센스를 샀는데 너무 퀄리티가 안 좋아서. 퍼티로 이제 저 캡틴 눈 감기는 것처럼 해서 이제 영화에서도 눈 감고 이렇게 타노스 이제 잠재우려고 하니까 약간 그런 식으로 이제 연출을 해놨고요. 야, 여기도 막 번쩍번쩍합니다. 와, 저거 불이 다 들어오네요. 여기도 들어오고 깜빡깜빡하고. 부부니까 이제 같이 통일성 있게 깜빡여야 된다 해가지고. 아니, 지금 아이언 패트리어트 마크2도 네. 지금 위에 네. 폭과 불이 막 들어와요. 그쵸, 이거는 이제 상상이긴 한데 저렇게 쏘지 않았을까 해서 이제 너무 멋있어가지고. 와, 웨더링 넣은 것도 진짜 멋있네요. 네, 이제 해외 분한테 의뢰를 해가지고 했었는데 되게 늦게 받게 되는 네, 그런 불상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아. 이제 엔드게임 토르 같은 경우에는 네. 인피니티 워 토르처럼 이제 눈까지 LED를 심었는데 네. 좀 웃겼던 게 사람이 눈이 작아지잖아요, 살이 찌면. 그쵸, 그쵸. 그래서 이것도 조형이 작아져서 좀 말랐을 때 토르는 눈이 좀 크고 네. 뚱토르는 또 눈까지 조금 얇아진, 어떻게 보면 네. 또 이게 조형이 디테일한 거긴 하네요, 그죠? 네. LED를 박아보니까 네, 또 멤버들이 또 다 들어가 있고, 특히 난 저는 앤트맨 저런 벨트랑 네. 저런 뿔에 라이트 들어오는 거 진짜 아 미치겠네요. 너무 예쁘네요. 그리고 와스프도 헤드만 해줬는데 되게 이쁘거든요. 어, 너무 좋아요. 자, 이쪽은 이제 아직 뭐 정리가 안 되셨던 네. 것 같고, 그죠? 절반으로 나눠서 디오라마가 들어올 거고 캡틴의 마지막, 그 다음에 이제 아이언맨 마지막 해가지고 이제 MCU의 어쨌든 마지막으로 이렇게 영화상 이렇게 오는 거여가지고 네. 지금 퍼스트 어벤져부터죠? 네. 어벤져스 엔드게임까지 쫙 지금 약간 MCU의 역사를 훑은 맞습니다. 느낌이에요. 그게 제가 아, 하고 싶었던 거.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아, 아무튼 진짜 엄지척이고요. 네. 여기가 그럼 이제 와서 커피를 네. 드시거나 네. 음식을 드실 수 있는. 네. 그리고 여기도 이제 사실 장이 들어올 거거든요. 아, 여기까지. 네. 네. 시간여행 또 좋아하다 보니까 네. 이제 여긴 R8,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그 타임머신 해가지고 이제 9명이 이렇게 쫙 서 있는 이제 반반 나눠서 네. 그런 식으로. 네. 지금 보니까 9명을 네. 지금 만들고 있네요. 보니까 네, 여기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거 토니 스타크밖에 아직 안 만들어져 네네네. 있지만 네. 지금 뚱토르 본 것 같아요. 벌써 지금 네. 여기 뒤에 조금 바느질 하셔가지고 좀 돼 있고 네뷸라까지 돼 있고요. 네, 맞습니다. 끝이 아니네요. 저기 지금 보니까 네, 자식이 또 있어요. 여기 네. 한번 가볼까요? 네. 여기도 이제 약간 눈이 깔린 이제 작은 디오라마가 들어올 거긴 아, 하거든요. 그래서 아. 이제 블랙위도우의 뭔가 마지막을 구현해주고 싶어서 피첸으로 이제 옷만 이제 다시 갈아입히고, 고선배도 워낙 잘 나와가지고 또 식모하니까 훨씬 좋더라고요. 아니, 이거 두 개 식모는 진짜 탐나네요. 저는 사실 네. 이거 조형모 너무 마음에 들고 있는데 네. 와, 또 식모하니까 여기 끝머리에 약간 노란색 네, 그 노란물 빠지는 거 진짜 디테일하게 다 해놓으셨고,
허 선배도 여기 위에 머리 되게 예쁘게 모이카 님도 되게 멋있어요. 첫째. 너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는 네. 토니의 뭔가 놀이 공간, 네, 취미 공간인 것 같아요. 아이언맨 1에서 나왔던 장면이고요. TV 이렇게 집에서 보다가 고통 많은 사람들 보면서 영웅으로서 결심을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제 이거 가죽 소파 같은 경우에는 제작을 해주시는 분이 없어서 제가 이제 공방에 우와. 다니면서 만들었어요? 네, 한 두세 달 걸렸어요. 그래서 실제 소파 만들듯이 밑에 나무판 해서 거기 가죽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똑같이 만들었고요. 잡지랑 이런 것들은 영화를 네, 설마 똑같아요. 영화 확대해가지고 이게 실제 있는 잡지예요. 영화에 이 타로로가 실려가지고 똑같이 이제 또 제작을 해서 이제 한 장 한 장 넘기면 그 잡지 똑같이 내용 안에도요 다. 네네 비행기 모형, 팔 보호대, 아크원자로 이제 보호대랑 여기 스탠드도 하나 있고 토니가 담배를 안 피는데 약간 그런 재떨이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것도 갖다 놓고 대단합니다 진짜. 어우 입이 떡 벌어지고요. 와 이거 해치 오픈 커스텀들도 너무 예쁘게 돼 있고 밑에 와. 또 제가 진짜 부러워하는 라인 중에 하나예요. 블랙팬서. 예, 킬몽고는 진짜 너무. 제가 킬몽고 배우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너무 예쁘네요. 사심이 들어간 약간 커스텀이어가지고. 그 샤워장 이제 디오라마가 들어올 거예요. 앤트맨 처음 수트 입을 때 네. 샤워실에 입잖아요. 그거 들어올 건데 약간 생뚱맞게 왜 키티가 있냐면 2에서 던져서 이제 키우잖아요. 12인치 브랜드에서 나온 키티 통을 사고 싶은데 네. 이게 또 생산 중단이 돼가지고 이베이에서 낙찰받았는데 이게 낙찰까지 받았어요? 네 낙찰받았는데 옛날 키티는 눈이 작아요. 오. 근데 요즘 키티는 또 눈이 커져가지고 그렇게까지 하지 마. 네? 그래서 제가 그렸어요. 와이프가 눈이 동그래지네요. 네? 아, 뭐. 이거는 그거네요. 와칸다에서 네, 받은 버킷을 또 좋아해가지고 화이트 울프도 이제 한 칸 정도 해서 이제 팔 없는 상태에서 이제 막 그런 상태로 이제 연출을 하고 싶어서 이제 제작은 해서 팔은 들어있는데 제가 팔은 이제 기존의 버킷 거 네네네 그쵸? 네. 어, 핫토이 거? 핫토이 거 뭐 워낙 훌륭해가지고 그거 이제 담을 수 있는 통만 이제 제작을 한 거고요. 와 이것도 예쁘다. 네. 여기 또 안에 마크 47 네. 네, 빈 헤드 이제 맞습니다. 이거는 인피니티 워 뉴욕전투 네, 싸울 때 그 네. 장면들 또 아 너무 귀해진 캐실리우스 네. 아 너무 갖고 싶어요 이거. 알림 설정까지 해놨는데 아예 네. 메모리 안 나오더라고요. 토니들 그다음에 여기 뒤에 잠입할 때 입었던 의상 제작을 해놓은 거고요. 다 제작을 하지? 기성으로 나오면은 고증이 좀 달라요. 와 그리고 여기 뒤에 보시면은 캡틴 마블 뒤에 코핀만 따로 이렇게 만드셨어요. 네.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이제 만든 건 아니고요. 네. 캡틴 마블이 탔던 기종의 코핏이 이제 나온 장난감이 있어가지고 갖다가 놨는데 이제 고증이 딱 맞아가지고 앞에 있는 공군 복장도 네. 같은 브랜드에서 나온 이제 여성 F15 이제 복장이어가지고 그걸 사서 이제 이름표랑 이제 부대 마크만 이제 만들어가지고 그 위에다 붙였어요. 근데 진짜 예쁘네요. 이거 예전에 네. 마크로스 코핏이 하나 있어요. 그거 엄청 크잖아요. 엄청 커요. 근데 그거는 저음질의 스피커로 사실 그 용도로 그러곤 하더라고요. 근데 아 이거 제가 그때 라이브로 보여드리고 제가 계속 찐으로 소리 질렀던 네. 미스테리오입니다. 확실히 네. 미스테리오는 본품 자체도 너무 예쁘게 잘 나왔지만 잘 나왔어요. 여기에 지금 LED를 박아버리고 이 연기까지 사실 LED를 넣으니까 진짜 너무 예쁩니다. 와. 잘 보시면은 헤드도 네. 지금 라이트가 들어와 있어요. 이제 드론들 다 이제 LED 해놔가지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방 나온 거 이제 잠바에다가 바지랑 티만 만들어가지고 둘이 싸울 때 되게 좋았거든요. 맞아요. 버킨 저 이때가 좋아가지고. 그때 이제. 액션이 최고였죠.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핫토이 11호 버키 바지로 의상만 갈아입힌 거예요. 아, 그래요? 왜냐면 이제 광 커스텀 같은 거 다 해봤는데 핫토이 순정만큼 좋은 광을 주는 제품이 없어가지고 11호 버킨은 좀 어깨가 있어서 이게 네. 옛날 버킨은 다 어접이라고 놀리잖아요. 이때 나온 거는 이제 얘도 어접이고 저 스텔스도 어접이고 이래. 얘도 그러면 수트 바꾼 거예요? 이제 얘는 이제 안에 이제 보강물 넣어줘가지고 조금 어깨 넓고 원래 캡틴 느낌 나게 했고요. 와 어린가모라. 어린가모라가 딱 있습니다. 이거 만드신다고 했는데 진짜 결국 만들어내셨네요. 학생분한테 이제 모델링 해가지고 출력하고 머리 도색이랑 식모에 이제 몰빵하고 이제 의상은 이제 동네 공방 가서 인형 옷 만들어주시는 분이 이제 만들어주셔서 엄청 저렴하게 농부 타노스. 농부 타노스도. 네. 그리고 이제 로니는 갈 데가 없어서.
아우 제일 짠하네요 지금. 네 우리 호 선배 챙겨드려야 되는데 약간 뭔가 아니 호 선배는 영화도 그렇고 드라마도 그렇고 여기서도 그렇고 계속 아 호 선배는 뭔가 단독으로 놓기에는 좀 약해요. 호 선배는 자 아무튼 와 이렇게 네. 너무 잘 봤습니다. 네, 네. 이제 이쪽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여기 아까 카운터 네. 사실 뮤지엄이 아니고 카페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뭐 이제 음식을 조금 맛을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보니까 네. 음식도 진짜 네. 고자 확실한 게 네. 어벤져스 슈아마 세트가 있고요. 네. 토니 치즈버거 세트가 네. 있고요. 저는 뭐를 먹어볼까요? 추천해 주세요. 슈아마 세트가 그리고 또 이제 토니 치즈버거 해서 이렇게 두 개 하나 두 개나 먹으라고요? 네. 어, 별 그래요? 오. 최대한 그리고 이제 이게 피자 슈아마? 네. 그래서 이제 아 근데 진짜 맛있네요. 아 네. 아 이제 신경을 많이 쓰는 적이 있습니다. 저희 이제 와 다이어트 하신 적 있으세요? 네. 야, 진짜 눈호강하고 배호강하고 아, 또 우리 형선님의 정말 주옥 같은 해설 들으면서 그 상훈TV 보고 오시는 분들은 이제 도슨트 비용을 좀 아낀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여기 혹시나 네. 이상훈TV 보고 왔다고 네. 얘기를 하시면 네. 좀 할인을 좀 해주시고 네. 저한테도 좀 한 5%라도 퍼센테이지를 네. 초심 잃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피규어 컬렉터로 시작을 하셨다가 진짜 피규어 카페까지 내셨어요. 네. 또 어디까지 가는지 여러분과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만 가야 되지 않을까. 네. 네. 시크릿 베이스 또 많이 사랑해 주시고 네. 또 진짜 시간 되시면 한 번씩 놀러 오셔서 진짜 세계에서 단 몇 채 없는 커스텀 피규어 구경을 하시고 또 맛있는 영화에 나왔던 고증된 음식과 음료까지 드셔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